코스피가 장중 한때 3,200선을 넘어섰습니다. 전국 집값은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어제 7,100만 원대까지 넘어서며 일단 집은 우상을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가격 오를 때는 그냥 삽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말이죠. 가격 올라가니까. 한마디로 전 세계가 부채에서 성장했고요. 전 세계가 이처럼 모든 나라 각 경제 주체 부채가 증가하는 역사상 처음인 일입니다. 리스크가 일시에 몰려오는 소위 퍼펙트 스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한 지난 2년. 세계 각국은 경기 부양책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고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특히 집 없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가난해졌다는 박탈감에 시달렸고 이런 신세를 벗어나려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집에 빚이 늘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1,862조 1,000억 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2%인데요. 이거는 우리 국민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벌어도 빚을 다 갚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증가 속도도 워낙 가팔라서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데 그래서 지난해 여름부터 우리 금융당국은 금리를 올리고 대출 조이기에 돌입했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좁은 집을 좀 사서 가는 게 좋겠어? 아니면 우리가 좀 집을 넓은 집을 빌려서 좀 사는 게 좋겠어? 집을 사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그러면 돈이 조금 많이 돼. 근데 마포는 저기야, 투기 지역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 팔고 거기 살 수도 없어. 정호 씨네 가족은 요즘 머리가 복잡합니다. 내년이면 중학생이 되는 딸아이 때문에 서울로 이사를 계획 중인데 마땅치가 않습니다. 집을 팔고 갈지 아니면 집을 세놓고 서울에 전셋집을 구할지 어느 걸 선택해도 추가 대출이 필요한 상황. 집 처음에 구입할 때 1억 정도 대출 받아서 이제 들어오게 된 거고 지금도 계속 상환 중이죠. 30년 동안 많이 올라서 한 57만 원? 네. 그 전에는 한 40만 원 뭐 그 정도. 당시에는 변동금리가 훨씬 더 쌌었으니까. 서울 집값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저금리 서민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던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지난해 기준으로 이제 10채 중 하나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현재 부천 거주한다는 거죠? 네, 지금 부천 거주하는데 네. 이거를 전세로 놓고 5억 전세 5억에 네. 5억에 놓고 네. 그럼 이쪽에 이제 5억에 되면은 네. 5억 정도 얻으면 제일 딱 좋은데 좋죠. 5억에 안 맞으면은 네. 뭐 근데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네네. 24평형이면은 우리 여기 현대 아파트가 네. 88년도 지은 오래된 올드한 게 있어요. 네네네. 그게 제일 저렴해요. 5억에서 5억 5천이고 네네. 레미안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네. 7억에서 8억 사이예요. 거기도 88년도 지어가지고 네네. 너무 오래됐어요. 주차가 화장실도 하나고 주차장도 지하 없어요. 없더라고요. 전세가 힘들면 지금 뭐 반전세는 네, 가능해요. 반전세도 가능해요. 네. 전세 7억짜리를 5억으로 하고 2억을 네. 월세로 반전세를 하려 그러면 1억에 예를 들어서 4%면 네. 연 480이잖아요. 7억이면 길이 보일까 기대를 했건만
지금 총 대출 금액은 거의 그럼 3억을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2억을 받아야 되는데 기존 대출 1억이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매달 거의 2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이자로 내야 되는 그거보다 이제 더 싼 데를 찾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도 지금 5천에서 1억은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 문제는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처음 0%대로 떨어졌던 기준 금리는 지난해 8월부터 세 차례 인상돼 지금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상태.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를 올리자 시중 은행들도 잇따라 대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수익률 높은 대로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가지고 미국 금리가 우리 금리보다 높아지면은 우리 채권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고 미국으로 가게 되죠. 예, 그러면 우리 주가도 떨어지고 예, 금리도 오르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한국은행이 우리는 미리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린 거죠. 하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At the Federal Reserve, we are strongly committed to achieving the monetary policy goals that Congress has given us,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Today, in support of these goals, the FOMC raised its policy interest rate by 1/4 percentage point. 연내 6차례 추가 인상을 통해 기준금리를 1.9%포인트까지 올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 배경엔 심상치 않은 미국의 물가 상승이 있습니다. 지난 2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1982년 이후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체감하고 있다는 나타나 씨. I mean it's crazy. A grapefruit is $2.99 a piece. It's just outrageous. They are usually a dollar. They should be a dollar. Lemons $3 for $3. It used to be like $7 for $3. So it's exactly at least double the prices. Spare ribs used to be $2.49 a pound. Here they are $7.99 a pound. These aren't special spare ribs. They're just regular spare ribs. Let's see what the uncut ones are. 대형마트에서 운영하는 할인주유소 앞에는 조금이라도 싼 값에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 행렬이 연일 길게 이어집니다. 휘발유 값은 지난 1년간 무려 38%나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악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구인난에 따른 임금 상승은 미국의 물가를 급격히 끌어올렸습니다. I'm working with my car. I'm driver. How can I take the very good money from my job? I don't know. For pandemics, also going up everything, not gas. I don't take any wearing something. I don't take it. Just groceries and gas and pay a bill and rent is too much right now for me. 미국은 코로나19 인명 피해가 가장 큰 나라. 전 세계 사망자 6명 가운데 1명은 미국인입니다. 공장이 멈추고 상점이 문을 닫고 도시가 봉쇄됐습니다. 코로나발 경제 위기에 맞서 미국은 금리를 낮췄습니다. Today we reduced the target range for our policy interest rate by 1 percentage point, bringing it close to zero, and said that we expect to maintain the rate at this level until we're confident that the economy has weathered recent events. And is on track to achieve our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goals.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또 한 번 제로 금리 시대가 열렸습니다. 팬데믹 기간 미국에는 한 해 GDP의 절반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이 풀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대략 한 27조 달러 정도의 돈이 풀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27조 달러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미국의 그 1년 동안의 GDP가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이 20조 달러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대략 8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1등과 2등인 나라의 1년 동안의 GDP를 전부 다 합친 것만큼의 돈을 세계에다 풀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풀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전 세계가 이처럼 모든 나라 각 경제 주체 부채가 증가하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그리고 저금리 때문에 뭐 전 세계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우리 가게가 돈을 많이 빌렸던 것은 소비하기 위해서도 돈을 빌렸지만 주로 그 집값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집을 사기 위해서 돈 빌린 거예요. 예, 특히 그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2020년 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한 2.4%까지 떨어졌는데요. 이게 지금 4%에 근접하고 일부 은행에서는 그 이상으로 대출금리가 많이 올랐죠. 예,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대출을 계속 규제하고 있거든요. 집값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금리하고 대출인데 지금 금리는 오르고 대출 금액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것도 이제 버블이 좀 더 심하게 발생했잖아요. 심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자산 가격은 점진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거래 없이요. 문제는 기준금리가 아직도 1.2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출금리는 더 얼마든지 오를 수 있다. 부채는 일정 기간 계속 지속적으로 상환의 요구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금리 인상에 따른 서울 아파트 가격 변화를 예측한 김경민 교수. 지난해 7월 분석 결과 금리가 1.5% 오르면 서울시 아파트 가격은 대략 10에서 17%, 금리가 2%로 오르면 13%에서 최대 20%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이제 0.5% 이자율이 0.75%가 됐었거든요. 8월인가? 그때 나왔던 뉴스를 보시면 이자율 올렸는데 주택가격 안 꺾였네였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시장 상황에서의 참여자들의 행위를 봐야 되는 게요. 과거의 가격이 올랐으면은 앞으로도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어떤 그 시장에 부정적인 뉴스가 왔어도 우선은 과거 지향적 패턴이 좀 나타나요. 그게 제가 봤을 때 3개월에서 6개월 좀 더 걸려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그 자기들의 인식인 것이고 시장 자체의 펀더멘탈은 바뀌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격 자체는 작년 11월에 서울은 다 꺾였어요. 예. 실제로 올 들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였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저금리 기조 속에 집값의 절반 이상을 대출로 충당하는 20, 30대가 3년간 두 배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빚을 내서 집을 산 이들에게는 두려운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정수도와 국회 이전 이슈로 역대급 상승장이 펼쳐졌던 세종시. 2020년 한 해 전세가와 매매가 상승률이 모두 전국 탑을 차지한 이곳이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 금액이 9억 2,500으로 선매수하기로 계약을 했었거든요. 잔금은 3월 30일까지고. 집을 넓혀갈 생각이었던 윤정아 씨는 얼마 전 9,250만 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포기하며 계획을 멈춰야 했습니다. 그 집값이 현재는 7억 후반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7억 8천을 기준으로 40% 정도의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든 대출을 더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주택담보대출이 집값의 40%까지만 가능합니다. 대출을 일으킬 시점에 집값이 떨어진다면 대출 금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게다가 보유 중인 아파트도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집도 실은 이제 6억으로 판다는 전제하에 계획을 세웠던 건데 거의 5천만 원 이상 가량 떨어진 상태였고 매수하려는 집도 떨어지니까 그것도 한 5천 이상 했고 그러면 1억이네? 1억을 우리가 어디서 보여요? 신용대출도 다 막았는데. 애초 계획보다 1억 원가량이 더 비는 상황.
더 큰 손실을 보기 전에 계약을 물릴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집값이 떨어지자 집을 사려던 윤 씨도 윤 씨에게 집을 팔려던 사람도 모두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38평짜리가 우리가 계약한 금액보다 더 떨어진 금액으로 계약이 돼버리니까 이제 그분들도 작업했는지 며칠을 전화를 주는 거예요. 그냥 하면 안 되겠냐 막 이런 식으로. 중도금은 좀 늦게 주겠다. 집 팔리면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돼요. 중도금을 일단 내놓으래요. 왜냐면 중도금 하면 계약 파기가 못하거든요. 근데 그 매도자 집 지금도 안 팔리고 있어요. 하루 6천 원에 내놔도 안 팔려요. 부동산 16곳에 잘라드렸어도 지금 거래도 제가 2주 동안 안 되고 있어요.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1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난해. 서울에선 이른바 노도강이라 불리는 노원, 도봉, 강북의 상승세가 가팔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분위기는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노원구 상계동이거든요. 저희 이 아파트가 벽선 아파트예요. 여기 보면 하나 돼 있어, 하나. 지금 1월부터 2월까지잖아요. 지금 1월, 2월, 2월 두 달 지나갔잖아. 하나. 작년 걸 보면 21년 4분기 추석이 9월 말에 있었거든요. 이게 다예요. 이게 네 개가. 대출을 많이 줄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이 내 돈만 갖고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닌데 대출을 많이 줄여놓고 또 이렇게 금리가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 거래가 없어요, 매매가. 호가를 낮춘 금매물들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금매물이 나오는데도 이렇게 매수자들이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아요. 평균 몇 천 정도가 떨어졌어요? 우리 이쪽만 주변에 보면은 거의 24평대 기준 해도 거의 1억 이상이 빠졌어요. 빠졌는데도 매물이 없다 이거죠? 예. 그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 불안 심리가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중저가 소형 아파트가 밀집해 지난 2년간 20, 30대의 매수세가 몰렸던 이곳. 자, 가장 근래 사신 분 하나 EX로 예를 들어드릴게요. 7억 2천 주고 샀어요. 세계 최초예요. 이 사람 70%까지 받아요. 그럼 70만 4억 9천이죠. 여기서 신용대출, 여기서 신용대출 받아요. 돈 8천만 원 갖고 이 집 샀어요. 7억 2천짜리. 근데 이때 이자율이 2.47%였거든. 이게 4%예요. 이게 올라갈 거란 말인데. 이거 감당 못 하거든요. 빚을 내 집을 산 2030들의 상황은 어떨까? 거래량이 집중됐던 강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 1,200여 세대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자금 조달 계획서를 토대로 거래 내역을 들여다봤습니다. 2년간 총 187세대의 집주인이 바뀌었고 그 가운데 20, 30대는 154명에 달합니다. 이들의 대출 규모는 어떨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한 150세대를 분석해봤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한 20, 30대 열의 7은 대출을 끼고 집을 샀고 세 집 가운데 한 집은 변동금리에 만기 시 일시 상환이 요구되는 신용대출까지 받았습니다. 150세대 중 56세대는 임대보증금이나 대출금이 집값의 70%를 넘었습니다. 그중 몇 집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한 집이 취재에 응했습니다. 서른 중반에 결혼 4년 차 부부. 신랑이 저희 가게 상황이랑 대출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를 본인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더니 지금 살 수 있고 지금 아니면 못 사니까 지금 당장 사자 이렇게 됐어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모자란 돈은 신용대출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금리가 지금 계속 오르다 보니까 저는 너무 이게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해요.
각오를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라 그 영끌에 대한 부담이 없었는데 이제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한 달에 35만 원, 34만 원 정도 나가요. 신랑도 32만 원, 3만 원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주담대로 나가는 이자는 어느 정도 되세요? 네, 원리금이거든요. 원리금으로 141만 원 정도 나가요. 원리금을 갚는데 부부가 번 돈의 3분의 1가량이 들어가는 상황. 막 쪼들리고 막 아, 못 살겠다 이런 느낌은 사실 들지는 않는데 원금 말고 이자 비용만은 빨리 털어내고 싶어요. 특히 저는 뭐 사채 쓴 것 같은 느낌이 서서히 들 정도로. 빚으로 산 내 집, 현주소는 어딜까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서울에서 집을 산 사람 7명 가운데 1명은 앞서 만난 부부처럼 신용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대출액은 1억 원 이상이었는데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옥죄자 변동금리에다가 만기 시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고위험 대출로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매매가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끼고 아예 대출 없이 아파트를 사는 2030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을 관두고 유튜버로 전업한 이소연 씨. 사실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이번 해 1월 정도부터였어요. 그때도 꼭대기에 있다, 집값이 너무 올랐다 이런 말들을 오고 갔다 아시잖아요. 29 나이에 벌써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눈을 뜬 건 지난해. 이렇게 불장이라고 하죠. 계속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도 무주택자를 탈출하는 게 저한테는 큰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집은 우상을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뭐 대출 안 받았어요. 다 1억 9천이 본인? 네, 제 돈 생돈이고 대신 저는 시간을 산 거죠. 전 전세 끼고 매매를 한 거니까. 첫 번째 집은 좀 매매가를 좀 높게 해서 사가지고 첫 집이니까 좀 실수가 있었는데 두 번째 집은 그래도 좀 나쁘지 않게 산 것 같아요. 실투자금은 한 5천만 원 후반 정도.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평택에 입장을 해보러 왔어요. 네, 약간 평택은 또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떨리긴 한데 어떨 것 같아요? 미술로도 갈 수 있고 교통도 좋으니까 두 번째 집을 사고 석 달도 채 안 돼 다시 집을 보러 가는 길. 다주택자인 소연 씨가 찾는 건 공시가 1억 원 미만의 소형 아파트. 집을 여러 채 사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매매가가 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올라왔어요? 20평은 네. 지금 1억 9천에서 2억까지 나와 있고요. 네네네. 갭을 하게 되면 네. 전세는 한 1억 8천까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요? 24평은 네. 지금 한 2억 4천에 거래가 돼요. 전세는 한 1억 8천에서 9천. 그러니까 24평이 갭이 좀 많죠. 5천에서 한 6천 정도. 저희는 아직 좀 어려가지고 네. 최대한 소액으로 가능한 걸 좀 찾고 있어가지고. 소연 씨에겐 전세가 잘 나가는 집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실투자금이 적게 들기 때문. 여기서 초등학교까지 거리가 몇 분 정도 걸려요? 바로 뒤에요. 걸어서 네, 한 1, 2분. 길 안 건너도 돼요? 네. 네. 요즘에 여기 전세 살려면 얼마 정도 들어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전세가 1억 9천에 나갔어요. 최근에? 응. 그냥 그럼 요즘에 전세는 그냥 내놓는 순간 바로 빠진다 보면 돼요? 요즘은 조금 저번 달까지는 바로 빠졌어요. 물건이 없었는데 지금은 네. 좀 물건이 좀 남아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요즘은 한 두 달, 2개월 정도 기다려야 돼요. 아, 두 달. 네. 젊은 친구들의 공격적인 투자는 토박이 중개업자가 보기에도 무서울 정도. 가격이 그때 1억 7천 5백까지 갔었어요, 가격이. 그러다가 1억 4천까지 떨어지는 거야.
아, 근데 2020년도 그때까지만 해도 막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 아니었어? 다른 지역들은 막 다시 그 다음에 떨어졌었어요. 1억까지. 아, 진짜요? 본격적인 하락장을 경험한 적이 없는 2030 세대. 집값 하락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걸까? 떨어지면 어떡해요? 떨어지면 제가 그 전세금 빈 공간을 채워줄 돈을 구해야겠죠? 그런 위험성도 분명히 존재는 하는 것 같아요. 예, 리스크가 아예 없진 않죠. 예. 수많은 소연 씨들이 다녀간 곳. 이 아파트 단지는 지난해 수도권에 있는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 가운데 최고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2,295세대 중 거래된 곳만 558세대. 네 집 가운데 한 집은 작년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많이 와요. 많이 왔다 들어가고 왔다 들어가고 아주 겨울에도 많이 그랬어. 누가 누군지도 모르게가 하여튼 그래서 우리들이 맨날 그러잖아. 여기는 눈만 뜨면 이사 간다고 이사 오고 이사 가고 그런다고 그랬었어. 잘 못 자. 왜냐면 참 집 건치어. 건치약부터 비싸게 받으려고 20년 됐거든 집이. 야간에 특히 내가 자고 있으면은 막 소리가 들잖아요. 인테리어 헌소 꽝꽝꽝꽝. 허구 헌날 건치, 허구 헌날 온 동을 허구 헌날 건치고 있는 거야. 그 이유가 이제 작년부터예요? 주로 예.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집값은 폭등했습니다. 작년 여름쯤에 매매가 6천, 7천까지 나왔는데 이게 지금 1억 3천, 1억 4천. 1년도 안 됐어요. 달수로 따지면 반년밖에 안 됐어요. 지은 지 20년도 넘은 아파트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뭐 자꾸 사람들이 자꾸 외국에서 오는 거 없어. 자꾸 투자자들이 어떻게 딱 거짓말하고 왔냐면 그때 내가 전세 살 건데 지금 집안 사정이 좀 그래서 한 우선 좀 줬다가 이따가 2년 후에 이체할 거야 이런 식으로 왔었다고 처음에는. 근데 알고 보니까 갭투자였더라고. 첫 질문이 갭투자. 갭투자 할 만한 거 있으세요? 그러면 저희가 어느 정도를 찾으세요? 그러면 뭐 3천에서 5천 사이 이런 식으로다가 지방에서도 많이 오셨어요. 이때처럼 목포, 뭐 포항 뭐 이런데 그 톡방, 전국 톡방이 있으니까 그 비슷한 그 성향을 가진 사람도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움직이고. 아, 네, 고객님. 네. 그러면 갭 그거 사시려고요? 지금 올 수 있는 게 1억 7, 21평. 지금 1억 5,800. 지금 보통 1억 7,500에서 1억 8,000인데 그게 지금 제일 싸게 나와요. 금액이. 그냥 싸게 팔아버리신다. 갭이 너무 많아요. 1억 500. 예. 제작진이 사무실에 있는 동안에도 갭 투자 매물을 찾는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갭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걸 다 사는 거예요. 오른다고 해놓고 작년 초반만 해도 거의 전세가 7천, 8천이었는데 따블이, 집값도 따블이고 전세도 따블이 오는 거죠. 근데 대출이 다 돼요. 전세자금 대출이. 그러니까 다 사는 거야. 이 아파트 단지의 지난 2년간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집을 산 4명 가운데 1명은 20, 30대였습니다. 두 채 이상을 산 이들도 7명에 달했고 그중 셋은 4채씩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집을 산 후 새로 전세 계약을 맺은 정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4집 가운데 한 집은 이렇게 매매 계약 후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산 갭 투자로 보입니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집도 16세대.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을 산 겁니다. 일반인이라면 그 집에 대출이 1원도 없다 하더라도 전세가가 80%, 90% 되면 임대차 계약을 안 할 겁니다. 또는 100% 넘어가도 당연히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계약이 되더라는 거죠.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현 정부 들어서 전세자금의 80%까지 늘려줬고 금리를 뭐 제로금리로 가져다 놨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없고 임대인들은 대출금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문제는 이런 전세보증금은 가계부채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 이 임대보증금은 사적 부채라 그러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가계부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요게 지금 제외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하게 된다라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공식적으로는 대략 2,000조가 좀 넘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다 계산해 보면은 3,200조에서 대략 3,500조까지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3,200조면은 대략 160% 정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은 GDP 대비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통계 사각지대에 있는 전세보증금은 가계부채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빌라 공동 현관문에 전셋집이 안전하지 않다는 세입자의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작년 3월에 인천 세무서에 담요가 잡혀 있고 12월에 가압류 그 보증보험에서 52억이 가압류가 잡혀 있고요. 우연히 가압류 사실을 알게 된 부부. 집주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로 사정을 전해왔다고 합니다. 종부세가 10억 정도 됐는데 4억 정도를 변제하고 6억 정도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반환보증보험은 이제 접수는 했지만 압류가 잡혀서 거절당했다. 세대분들 여쭤봤더니 전옥산...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던 중 기가 막힌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매매대금이 얼마 정도? 전세대금하고 같았어요. 4억 2,900, 4억 3,000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똑같은 금액의 깡통을 들어오게 된 거죠. 전세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집은 한두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세입자는 대부분 신혼부부. 저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계속 안 된 부분 때문에 이사 오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연락을 했어요. 보험 가입이 왜 안 되냐, 언제 되냐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아예 연락이 안 됐고 그리고 보험 가입이 가능한 10개월이 지나서 그 시점에 그 등본에 압류가 잡혔었어요. 알고 보니 집주인은 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왜 보험 가입이 안 되냐. 똑같아요. 72년생. 네. 저희도 김 72년생 똑같습니다. 네. 네. 보유한 집이 100채가 넘을 거란 말도 들려왔습니다. 김씨 씨는 종부세가 40억 정도가 잡혀 있고 1,000만 원 정도는 지금 현재 저희 집이 잡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주인 김 씨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 집주인에겐 무슨 문제가 발생한 걸까?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주소지로 찾아가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 김 씨 안 사세요? 안 사요. 아. 왜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아, 저희가 어떻게 제보를 좀 받아서 MBC에서 왔는데요. 12월 달에 이사 왔어요. 이제 한 3, 4개월 된 거예요. 저희가 신을 초지를 놨으니까. 그 사람이 아직도 여기로 돼 있어서 전신을 못하고 당신처럼 이렇게 뭐 알아보고 다 이 집으로 와가지고 그 사람 김이냐고 물어보고 저희 그 사람 얼굴도 못 보고 이사 왔어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할 수 있었던 동력은 결국 전세 보증금이었습니다.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분양가가 3억인데 분양을 3억이 하는 게 아니라 전세를 먼저 4억이 놔버립니다. 분양업자가 그냥 4억이다 하면 4억인 거고 감정평가사가 그냥 4억 써주면 4억을 기준으로 해서 전세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4억에 80% 하면은 얼마입니까? 4,8,32, 3억 2천 전세금 대출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자기 자본 없이 다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갚아준 금액은 2018년 583억 원에서 지난해 5,034억 원으로 4년 새 8배 넘게 늘었습니다.